그걸 원하는 세입자한테도, 그러니까 임차인한테도 연락이 오지만 네. 그 주위에 있는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성년이면 5천 투자, 네. 미성년자면 2천 투자. 네. 공공재개발이 뭐 특별히 뭐 더 좋은 것들이 있나요? 일단 공공재개발로 들어가면 네. 인센티브를 당연히 이제 주어지니까 좋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가장 좋은 거는 네. 뭐냐면 기간 단축입니다. 기간 단축. 네. 우리가 보통 재개발을 네. 추진하는 곳을 보면 뭐 빨라야 10년이고 늦으면 네. 보통 한 15년에서 20년을 바라봐야 되는데 네. 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이내. 예, 물론 이제 그 건물을 그 다시 짓는 데가 한 2, 3년 더 걸리겠지만, 네. 근데 사업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5년 이내 전부 처리를 하겠다 하니 상당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그 힘든 게 내가 돈이 들어가고 그 돈, 내 돈이 그 자금이 묶이는 게 가장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단기간에 그렇게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된다면, 네. 그러면 가격도 오르고 그 가격 오른 가격에서 내가 매매를 해도 좋고 네. 또 아니면 거기 들어가서 살아도 좋고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이다 보니까 네. 투자처로서는 확실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아, 그 시간 단축이 정말 그게 큰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많은 수험생들을 가르치시고 또 수험생들이 자신의 사연을 갖고 와서 상담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주로 이제 어떤 뭐 하소연이나 어떤 상담 같은 거 많이 하세요? 네. 네. 이제 아까도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플러스 프리미엄 투자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매매 가격에서 전세 가격을 네. 높이 하다 보니까 네. 일단은 이분들이 잘 하시는 거는 그래도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네. 상당히 물건을 저렴하게 사세요. 아무래도 이제 빌라이다 보니까 네. 빌라는 뭐 금매물도 나올 수도 있고 그쵸? 예,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렴하게 사셨는데 이 상태에서 실은 인테리어도 하시고 뭐 옵션도 넣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더 못 올리시는 거예요. 아,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보통 개인분들이 인테리어하고 전세를 놓을 때는 어디에다 놓겠습니까? 부동산 사무소에 놓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부동산에 딱 갔더니 제가 2억에 매매를 매수를 했는데 전세를 한 2억 3천이나 4천에 놓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네. 이거 뭐 이상한 사람이네. 네. 뭐 깡통주택인데 왜 이렇게 놓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제 그런 겁니다. 뭐냐면 그분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면 그분 바로 그 사무실을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건을 부동산 사무소에 올리지 마시고 네. 우리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라는 네.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네, 직거래 사이트인데 네. 거기다 올리시라. 아... 거기에 올리는데 네.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쁘게 사진도 찍으시고 네.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도 하셔서 네. 올리시라고. 올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걸 원하는 세입자한테도 그러니까 임차인한테도 연락이 오지만 네. 그 주위에 있는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자기 어느 부동산인데 그거 저희가 그 거래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저한테 중개수수료 주시겠습니까? 그쵸. 네. 그러면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거래하시라고 네. 그럼 제가 중개수수료 당연히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다 뺐어요. 네. 그래서 너무 그 부동산 사무소가 안 된다고 해서 네. 그러면 이거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라는 그런 직거래 사이트가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또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수강생분이 분한테 저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싸게 사신 거 맞죠? 네. 싸게 샀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부가가치적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거기에다 옵션을 넣으신 거 맞죠? 네. 맞대. 그러면 한번 보시라고. 원래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은 이만큼 했었지만 우리 수강생분이 싸게 사신 거고
그리고 실제 전세 가격이 이만큼이라 하더라도 실제 네. 시세보다는 적은 거라 적은 거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저렴하게 샀을 뿐이지. 네. 그게 절대로 깡통 주택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부동산 가셔서 이야기를 하시면 그 부동산 사장님도 오케이 제가 전세 빼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 그런 마인드 자체를 안 가지고 계시면 절대로 그 사장님을 설득시킬 수도 없고 또 내가 하기도 왜 아우 내가 순가격이 이만큼인데 내가 어떻게 전세를 이만큼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인드면 절대 못 놓는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저렴하게 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시세는 이만큼이다. 거기서 나는 더 저렴하게 했다. 이 마인드.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오는 세입자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요새 네. 세입자분들 네, 얼마나 똑똑하신 거예요. 네, 집을 여러 군데 보세요. 분들도 네. 그리고 나서 그 빌라가 어느 정도 가격에 맞기 때문에 그 가격에 계약을 하시는 것이지.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산 가격보다도 높다고 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나요? 나와요. 저는 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세입자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셔서 들어왔기 때문에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그 마인드를 저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강생분들이 내가 이 빌라를 3억에 샀는데 네. 3억 5천에 전세를 놓으려니까 스스로가 거부감이 드는 거죠? 거부감 있죠. 네. 그래서 3억 실제 시세는 4억 정도 하는 걸 싸게 사신 거고 3억 5천은 분명하게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한번 해보시고 네. 전 부동산에서 안 된다 하면 네. 네, 우리가 직거래 사이트에 네, 직접 하셔도 네. 그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서 네. 연락이 옵니다. 네.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건축이 언제 됐냐에 따라서 네. 구조도 상당히 달라지고 또 네. 이제 노후도도 좀 심해지잖아요. 네. 이 건축 연한에 따라서 좀 어떻게 투자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 저는 이제 그 투자 방법을 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합니다. 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빌라는 신축 주택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신축과 준신축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구축 주택이 있고 네. 그다음에 노후 주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신축이나 준신축은 지어서 한 10년 이내. 그다음 구축은 10년이 넘어서 한 20년 이내. 네. 그다음에 노후 주택은 20년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공공 재개발이나 아니면은 좀 내가 재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네. 이러면은 노후주택 투자를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네, 전세가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투자는 좀 갭이 좀 많이 들어가는 네. 투자일 수밖에 없다. 네. 네,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네. 구축주택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에서 20년 된 빌라 요 빌라들을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빌라들이 내가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네. 예, 충분하게 풀빛 투자가 가능하고 매매가격에서 훨씬 더 전세가를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신축이나 준신축은 그렇게 저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신축이나 준신축은 자 건축업자가 땅을 사야 되겠죠. 그쵸. 땅값이 네. 들어가고 또 건물을 짓다 보니까 건축비가 들어가. 그렇죠. 그다음에 건축주가 짓다 보니까 건축주 마진이 들어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신축 빌라를 가보시면 지금 좀 괜찮은 쓰리룸에 화장실 두 개 있는 거는 지금 한 6억이 넘어요. 네. 상당히 비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풀피가 가능한 구축주택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공 재개발이나 아니면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투자인 노후 주택 투자를 이제 권해드리고 또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 투자 방식 그 투자를 이슈 주택이라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투자 그다음에 아니면 지역 주택 조합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게 지역주택 조합 안에 들어가 있는 빌라를 사는 투자 네. 이런 투자를 이슈 투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별도로도 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뒤에 부분에서 네.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테리어는 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맡기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좀 네. 제가 똥손입니다. 네. 그럼 대략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의외로 그 인테리어가 네. 많이 안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인테리어를 좀, 좀 공부를 좀 하시길 좀 바라요. 아, 우리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네. 그렇다고 그 공부를 해서 직접 하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야, 네. 그래야 좀 시키는 것도 잘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인테리어를 절대로 제가 아시는 분한테 좀 시키진 않아요. 아, 그래요? 왜요? 인테리어는, 어디다 시키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송파에 좀 있다 네, 보니까 네. 송파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을 잘 아시는데, 그분은 네. 송파 거 할 때만.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쪽 중량구다. 네. 그러면 중량구 그 내가 살 부동산 인근에 있는 네. 인테리어 업체 두 군데를 가서 견적을 네. 받습니다. 아. 두 군데나 세 군데 가서 견적을 받거나, 네. 아니면 그 사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네. 좀 이야기가 잘 통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을 컨택을 합니다. 그렇게 컨택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니요. 다 좋은데 네. 인테리어를 하면 항상 AS가 필요합니다. 아.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송파에 계시는 분을 시키면 네. 그분이 멀죠. 일단 멀죠. 네. 처음에 할 그 인테리어 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네. AS 할 때가 가장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근처에 있는 분이 그 인테리어를 하시면 전화만 해서 네. 거기에 뭐가 안 된다 하니 네. 그 좀 한번 가보세요 하면 그분을 바로 가세요. 네. 근데 송파에 있는 분을 시키면 이번에 시간을 내서 가셔야 그쵸, 되고 네. 또 시간을 내서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보고 어떤 네. 자재나 이런 걸 또 다시 한번 또 갔다가 또 시간을 맞춰서 또 가야 되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출장비가 더 듭니다. 아. 그래서 인테리어는 가까운 곳에 있는 네.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맡기는 게 맞고 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타일 같은 경우, 예를 네, 들어 드릴게요. 네. 타일 같은 경우도 타일집 가서 저는 타일을 시켜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타일이다. 네. 그럼 화장실 타일을 변경을 하면, 네. 변경을 하려면 보통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맡겨서 그분이 다 하게끔 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타일이나 아니면 싱크대 이런 네. 것들 다 제가 그냥 주문을 해버리거든요. 개별로. 그럼 예를 들어서 타일은 제가 시공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타일 가게에서 제가 원하는 타일을 선택만 하는 거죠. 네. 선택을 하고 타일을 어느 동네 몇 번지에 좀 배달을 시켜요. 네. 그러면서 배달을 시키는데 그 타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인부도 배달을 같이 그 인부도 불러요. 그러면 훨씬 가격이 더 다운됩니다. 아. 네. 그런 노하우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알고 하면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럼 인테리어를 네. 하실 때 네. 반드시 하신 것과 안 해도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인테리어는 네. 좀 세입자가 혹하게 그래서 좀 밝은 톤으로 좀 네. 네. 왜냐하면 세입자가 혹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아무래도 매매 가격보다는 전세 가격이 높은 집들이 네.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혹하게 좀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화장실 네. 네. 그 다음에 당연하게 싱크대는 당연히 바꿔야 되고 네. 거실 위주 그래서 좀 흰색 톤으로 좀 잘 하는 편입니다. 그러시고 네. 이제 빌라 투자를 이제 많이 하시고 강조하시는데 네. 많은 분들은 그때 아파트를 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께 빌라 투자 이런 게 좋습니다. 네. 뭐 이유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뭐 제가 빌라 투자 강의도 하고 빌라 책도 냈지만 네. 네. 지금 여유가 되면 아파트 네.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요새는 네. 그런 거죠. 네. 실제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거기에다가 또 어때요?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주택자분들은 거의 투자하기가 더 힘드시는 거죠. 네. 여튼 중요한 거는 빌라는 당연하게 적은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투자처 중에 하나입니다. 적은 금액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고 또 저처럼 돈이 없어도 또 투자가 가능하고 네. 또 그렇게 투자한 것들이 네. 실제적으로 공시가격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6억까지 네. 공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빌라들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거의 종부세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금액 가지고 또 세금도 저렴하고 네. 그렇게 해서 또 빌라 투자들을 또 많이 하시고 또 거기다가 요새는 좀 증여 투자라고 해서 네. 아이들한테도 좀 많이 사줍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어차피 우리 부모들이 뭐 똘똘한 한 채가 있어요. 네. 그러면 당연하게
뭐 나중에 아이들한테 주겠죠. 네. 근데 저는 절대로 강의하면서 드릴 말씀이 절대로 아이들한테 주지 마시라. 왜? 그걸 가지고 노후 연금주택 해서 받아서 다 쓰셔야지. 왜 그걸 아이들한테 줍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아이들한테 빌라를 하나 사주시면 네. 이 아이들이 나중에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 후에 이 빌라가 아파트로 바뀌어지는 건 뭐 당연한 사실이고 네, 네. 그렇게 됐을 때 이 아이들이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면서 그렇게 충분하게 뭐 추가 분담금 내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부모들이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절대 못 사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빌라를 예를 들어서 네. 성년이면 5천 투자. 네. 네. 미성년자면 2천 투자.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그 증여세.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돈이 안 들어가는 투자를 하다 보니 네. 네. 충분하게 하나 사주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네. 이 빌라가 나중에는 가로대 정비 사업이 되든 재건축 재개발이 되든 뭔가로 바뀝니다. 아, 그러겠네요, 정말. 네. 아, 너무 좋은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금 아이들한테 아파트를 사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빌라 투자를 하게 만들고 그 빌라가 나중에 아파트로 퇴사금 될 수 있는 시간적인 갭을 두는 거죠.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